비 스킨케어를 사용 후 저의 피부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어요. 안정된 느낌도 안 들고요. 저는 비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많이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피부에 대해 자주 물어보더군요. 도대체 젊어진 피부의 이유가 뭐냐고요? 전 비 스킨케어를 너무 좋아해요. 사용하기도 쉽지만 놀라운 효과에 대해 너무 만족하고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정말 훌륭한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제가 소개할 제품은 품질, 효능 및 제품의 매력으로 볼 때 다른 어떤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비 스킨케어는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아름다움이 외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강, 강인함, 기품, 자신감과 같은 내면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처럼 아름다움 역시 손길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비 스킨케어가 바로 그 역할을 책임집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피부관리 제품인 비 스킨케어는 현재 자신과 미래의 자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과 함께할 겁니다. 미의 결정체 비를 만나실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 스킨케어를 몇 주 사용한 후부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피부톤이 밝아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을요. 또한 피부 트러블도 전혀 없어서 너무 만족해요.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준 대로 스킨케어 선택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비 스킨케어를 사용하면서 제 피부가 변하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비 스킨케어는 밤새 작용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름다움이란 인생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내면에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내면적 가치, 건강, 강인함, 그리고 기품과 자신감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인된 미학자로서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의 많은 여성들을 알게 된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 여성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수십 개의 제품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고객만이 아닌 모든 여성들의 피부를 손쉽게 건강하고 환하게 가꿀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킨케어 시스템을 꿈꿔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주는 완벽한 제품, 비 스킨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판매되어 온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을 평가해왔지만 이만큼 저를 감동시킨 제품은 없었습니다. 비 스킨케어는 자연의 힘과 최고의 과학기술이 결합된 제품으로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비 스킨케어는 피부 자체의 생리에 맞게 작용해 내면의 환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100가지 이상의 희귀식물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식물 성분은 비 스킨케어 제품에 식물 성분 자체의 자연향을 공급해주어 숨쉴 때마다 편안한 향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 스킨케어는 나노미스라는 첨단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비 스킨케어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윈시드 네트워크 연구팀이 피부 층층이 피부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기술의 결과로 필수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최적의 피부 활력을 촉진시켜주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나노민스는 직경이 35나노미터에 불과한 리포좀으로 캡슐화된 비타민입니다. 크기는 보통 리포좀의 6분의 1 크기로
최적의 세포 활력을 촉진시키고 피부 깊숙이 필요한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은 최첨단 기술로서 유니시티 네트워크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노미스입니다. 이것은 나노미터와 비타민의 합성입니다. 바로 이 나노미스가 비 스킨케어 시스템의 탁월한 효과의 비결입니다. 나노미스 리포좀은 평균 직경이 35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리포좀의 6분의 1 크기입니다. 나노미스 리포좀은 원뿔과 실린더 모양의 지질이 교차되는 형태로 특유의 안정된 외부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부막은 비타민 효과가 극대화되는 피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비타민을 보호합니다. 모든 비스킨케어 제품에 나노민스를 사용합니다. 나노민 A에는 주름 방지 및 세포 활력 증가 능력을 가진 레티놀 팔미테이트가, 나노민 E에는 산화 방지 효과가 있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가 함유되어 있으며, 나노민 B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부 염증을 방지하는 판테놀 또는 프로비타민 B5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노민 리포좀 기술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다른 어떤 피부 전달 시스템보다 효능이 뛰어나면서도 효과적인 앞선 기술입니다. 이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낸 과학 기술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킨케어가 신비로운 마법의 매력이 아니라 실제 과학 기술에 기초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적합한 비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타입입니다. 피부 타입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마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피부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부 타입은 주변 환경의 유해 물질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피부 타입은 계절에 따라 또는 연령과 생리 주기, 임신 및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피부 타입은 항상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의 신체 단계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비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피부 타입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건성, 중관성, 중복합성, 그리고 지성입니다. 계절에 맞는 피부 타입을 결정하려면 세 가지 피부 특성을 살펴보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모공 크기, 지성 대 건성 정도, 피부 표면의 주름입니다. 건성 피부는 작고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모공이 그 특징입니다. 건조하고 조직이 촘촘하며 각질이 일어나기 쉽고 눈에 띄는 주름이 있습니다. 중건성 피부는 모공이 작습니다. 눈에 띌 정도의 번들거림은 없으며 보통 미세한 주름이 있습니다. 중복합성 피부는 중간 크기의 모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 코, 턱은 유분으로 번들거리고 뺨은 건조합니다. 주름은 거의 없습니다.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크고 피부색은 전체적으로 번들거리고 기름지며 주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 노화 피부라고 부르는 피부 타입인데요.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세포 내 활력 증가와 각질 제거 기능이 둔화됩니다. 피부 톤이 환하지도 않고 촉감도 부드럽지 않습니다. 가끔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노화 피부를 위한 닥터 버만스 제품은 피부 노화를 개선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고 젊은 피부를 항상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잠시 후 이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타입이나 노화 단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B 스킨케어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각 시스템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료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하고 아름답고 환한 피부로 가꿔드립니다. B 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은 매일 아침 저녁에 사용되는 4단계 시스템의 안정된 효과로 현대적이고 편안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드립니다. 클렌징, 피부 정돈, 피부 활력 증가, 수분 공급, 이 네 단계가 결합해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건성, 중건성이나 노화 피부의 여성은 중건성 B 컴플린트 스킨케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크리미 클렌저, 하이드레이딩 리파이너, 데이 에너지 세럼, 데이 베일 크림,
나이트 리커버리 세럼 및 나이트 라이징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의 여성은 중복합성 및 지성비 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폰 클렌저, 매트파잉 리파이너, 데이 에너지 세럼, 데이 베일 로션, 나이트 리커버리 세럼 및 나이트 나리싱 로션으로 구성됩니다. 비 스킨케어 시스템은 정말로 놀라운 제품입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제품을 사용해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시스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닥터 버먼스 제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버먼스 제품은 특정 피부 타입을 다루는 데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는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비 데일리 스킨케어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피부를 관리하게 합니다. 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닥터 버먼스 제품은 베버리힐즈의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앤드류 버먼 박사에 의해 개발돼 여성들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밝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버먼 박사의 관리 지도를 통해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왔습니다. 바로 그 버먼 박사가 유니스트 네트워크의 과학자 그룹에 합류해 자신의 독창적인 비결을 담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허 제품을 개발해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미네랄 마스크도 닥터 버먼스의 대표적인 특허 제품 중 하나입니다. 미네랄 마스크에는 사막에서 추출한 활성 미네랄이 30여 종 이상 들어있어 피부 속의 불순물과 독소 제거는 물론 리프팅 효과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사용해보시면 바로 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즉석 페이스리프트를 받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닥터 버먼스 미네랄 마스크를 통해 피부 리프팅 효과와 얼굴 윤곽 정돈, 그리고 밝고 투명한 피부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버먼스 할리데이 키트의 비타민 A는 가장 순수하고 활성화된 형태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어 잔주름, 주름살 및 노화로 인한 반점이나 검버섯 생성을 최대로 억제해줍니다. 할리데이 키트의 레티놀 시스템은 2단계로 레티에이 세럼과 RX-A3 제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피부를 부드럽고 젊게 갖고 드립니다. 밤에 세안을 마친 후 레티에이 세럼을 눈밑이나 얼굴, 목, 가슴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RX-A3 크림으로 비타민 A를 공급해주면 피부 수분 밸런스가 잡히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 피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닥터 버먼스 미네랄 마스크와 할리데이 키트를 사용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은 모두 비 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닥터 버먼스 전체 제품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클렌징이란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일반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클렌저 중에는 노폐물은 물론 피부 수분도 함께 제거해 피부를 아주 건조하고 당기게 만들어줍니다. 비크리미 클렌저나 비폼 클렌저는 이런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건조 방지 포뮬러를 사용해 피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촉촉함도 유지시켜줍니다. 탈수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클리미 클렌저에는 자작나무잎과 귀리 추출물을 비롯한 영양이 풍부한 15개 이상의 식물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카모마일과 감초는 피부를 진정시키며 에센셜 오일은 피부 수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미 클렌저를 얼굴과 목에 바른 후 위쪽, 바깥쪽 손놀림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시면 불순물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와 근육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온수로 헹구거나 티슈로 닦아주세요. 비폰 클렌저는 시트러스 추출물 특유의 클렌징 작용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효소가 모공 깊숙이 딥 클렌징을 해주어 각질 제거에 탁월합니다. 비타 오렌지와 레몬이 과다한 유분과 메이크업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폼 클렌저를 사용하려면 먼저 온수로 얼굴을 적시고 소량의 폼 클렌저를 손에 따라 얼굴과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온수로 헹궈냅니다. 클렌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 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불순물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젊어 보이기 위해서 스킨케어 외에 다른 비결은 없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전 항상 많이 웃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웃음은 입주위에 연결된 세포 조직들을 조여주고 신경화학물질 중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미의 결정체인 비의 철학이고 제가 비를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라는 이름은 모든 연령대 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실현시켜드린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자신을 가질 때 외모도 보기 좋아지는 법이니까요. 비 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인 피부 정돈을 통해 여러분은 외모에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이드레이팅 리파이너와 매트파잉 리파이너가 모공을 축소시켜주고 피부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해주어 최적의 수분 공급에 적합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비 하이드레이팅 리파이너에 들어있는 우롱차 성분은 모공을 축소시켜주고 카모마일과 오이 추출물은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쇠뜨기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 매트파잉 리파이너에도 우롱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모공을 축소시켜주고 조롱나무 성분은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호박씨 추출물은 과다한 유분과 번들거림을 억제해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얼굴과 목에 네다섯 번 분무한 다음 손끝으로 마를 때까지 부드럽게 두드려줍니다. 또한 리파이너를 화장솜에 묻혀 위쪽, 바깥쪽 방향으로 얼굴과 목에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이드레이팅 리파이너와 매트파잉 리파이너 모두 무알콜 제품으로 pH 밸런스 유지와 건조 방지에 탁월하여 최적의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스모그, 연기, 자외선, 그리고 피부 노화로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내려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3단계 피부 활력 증가는 비스킨케어 프로그램의 핵심 단계로 낮에는 피부 강화를 통해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피부 회복과 활력을 증가하는 두 가지 전문화된 세럼으로 구성됩니다. 아침에 사용하는 데이에너지 세럼은 30가지 이상의 식물 추출물과 영양분이 혼합된 피부관리 제품으로 피부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톤을 유지시켜줍니다. 데이에너지 세럼에는 인삼과 은행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비타민C가 유해한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새 콜라겐 합성도 촉진시켜줍니다. 액토인이라는 희귀수초가 랑겔한스 세포를 강화시켜 자외선 노출로 인한 노화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데이에너지 세럼을 두세 방울 정도 얼굴과 목에 떨군 후 위쪽 바깥쪽 손놀림으로 펴바릅니다. 나이트 리커버리 세럼은 18가지 희귀 식물 성분과 영양분을 혼합한 제품으로 수면 중에 피부 자체의 활력을 증가하고 낮에 생긴 스트레스와 피로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줍니다. 나이트 리커버리 세럼의 달맞이꽃 오일은 피부 세포막을 강화시켜주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타민 E라 불리는 토코트리에놀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대추 야자 추출물은 피부 활력을 촉진시켜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나이트 리커버리 세럼을 두세 방울 정도 얼굴과 목에 묻혀 부드럽게 펴발라주고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두 가지 세럼 모두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 에너지 세럼과 나이트 리커버리 세럼을 사용하여 앞으로도 활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수면 중 피부 활력에 대해 얘기하는 데 있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관리에 숙면만큼 좋은 게 없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부세포 재생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신체가 깊은 수면 중에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비 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인 수분 공급은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가꾸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데이빌 크림과 로션은 포도시 폴리페놀, 감초 및 미네랄이 풍부한 해초 추출물을 비롯한 25가지 이상의 순식물 성분 및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어 수분 밸런스를 회복시켜주고 낮 동안의 환경적인 유해 요인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피부 보호막을 형성시켜줍니다. 데이빌 크림은 가벼운 연성 크림으로 중건성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채워주며 가볍고 신선한 느낌의 로션으로 중복합성 또는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데이빌 크림과 로션은 피부를 부드럽고 생기있게 가꿔주고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데이베이 크림과 로션에 들어있는 포도씨 폴리페놀은 피부를 해로운 UV 산소로부터 지켜주는 산화 방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초 추출물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라미나리아, 디지타타 추출물은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피부 표면에 수분을 공급하여 부드러운 피부를 가꿔드립니다. 사용법은 손끝으로 얼굴과 목에 크림이나 로션을 골고루 펴발라주면 됩니다. 피부는 수분을 필요로 하며 나이트 나리싱 크림과 로션은 수면 중에 수분을 공급해주어 촉촉한 피부를 가꾸어줍니다. 콩, 로즈마리 추출물과 비타민 K를 포함한 피부 완화 성분과 식물 성분이 배합된 영양분이 낮 동안의 지친 피부 영양을 공급해주고 피부의 자연 지질막을 도와줍니다. 나이트 나리싱 크림과 로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비타민 E가 풍부한 콩 성분은 물론 피부의 수분 지질막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로즈마리 추출물, 그리고 밝고 환한 피부를 가꿔주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데이베이 크림 로션과 비슷합니다. 위쪽, 바깥쪽 선널림으로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마지막 단계로 수분 공급 단계에서 가끔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얼굴 마사지를 해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마 중앙에서 위쪽으로 마사지하면서 손가락은 천천히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를 따라갑니다.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지압해줍니다. 눈 주위와 눈꺼풀 위를 가볍게 두드리듯 마사지합니다. 손으로 미끄러지듯 광대뼈 위를 문지르고 눈 주위의 민감한 부분은 안쪽으로 마사지합니다. 광대뼈의 윤곽을 따라 부드럽게 지압해줍니다. 이 수분 공급 얼굴 마사지는 고품격 피부 관리 방법의 하나로 미 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을 통해 미의 결정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은 누구나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밖으로 발산하여 당당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함에서 나옵니다. 또한 아름다움이란 강인함이요 기품이며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피부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비컴플리트 스킨케어 시스템은 건강하고 생기있는 젊은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지름길입니다. 미의 결정체를 경험하십시오.